설교 듣기 전에 우리 권성미 집사님 나오셔서 증인의 간증으로 5분 동안 현장 얘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10여 년 전에 복음을 모르고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되는 줄 알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오직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고 자식이 건강하고 우리 가정이 문제없이 살까가 기도 제목의 전부였습니다. 극심한 우울증과 그로 인한 혈기와 경제 문제는 교회를 다닐수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그 원망으로 죄책감이 들고 또 삶과 신앙생활의 이중성에 제 스스로가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박용배 목사님과 김양란 전도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다님에도 불신자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하나님 떠난 영적인 문제를 깨닫게 해주셨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처음 들으며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게 무서운 하나님, 벌 주는 하나님, 매달려야 뭘 주는 하나님으로 오해되어 있던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 또 멋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후대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리스도를 밝히 알고 구원의 축복과 전도를 마땅히 누리는 복음 바로 전하는 교회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김양란 전도사님을 통해서 말씀의 양육을 받으면서 공예배와 훈련 속으로 인도받게 되었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 가문에 계속되는 우상 숭배와 제사 그리고 그 속에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사단에게 장악되어서 망가져가는 영적 대물림 속에 빠져서 고통당하는 친정 식구들을 보면서 복음의 한과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문제와 사건 그리고 위기도 많고 갈등도 너무나 많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제게 강단을 통해서 이 문제 속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고 그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고백과 함께 언약을 다시 잡을 수 있게 해주셔서 저의 수준과 상관없이 그 문제와 사건들, 갈등들을 뛰어넘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하고자 전도의 생명을 건 목사님과 또 양육자를 만나서 본의 아니게 현장의 영혼들의 상태가 보여지고 그 속에서 저와 같이 정신 또 마음, 가정, 경제 문제로 고통당하는 그분들이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들으면 사는 길이 있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연히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낯을 심하게 가리고 성격이 다혈질이라서 전도는 저에게 정말 안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전해져야 되고 그 괴리감 속에서 고민하던 중에 강단을 통해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49절 전도의 문이라는 말씀을 듣고 또 저희 지역에 그때 정원숙 성도님에게 전해진 전도지 한 장이 그 성도님의 언니 정상순 권사님과 또 유정아 집사님, 조순홍 집사님, 우영식 집사님 등 동네 친구분들에게 계속적인 전도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저도 먼저 말을 못 시키는 사람이니 전도의 문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전도 중심으로 생각하라는 말씀 때문에 교회 행사에 새로운 분이 오시면 잘해주고 챙겨서 교회 나올 수 있도록 또 복음 들을 수 있도록 하자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생각이 통해져서 유희정 집사님과 함께 여름 성경학교에 오신 김세아 김성경 자매님에게 관심을 갖고 그 주변을 맴돌면서 사소한 것들을 챙겨주었는데 그 계기로 만남이 되어지고 말씀 양육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분들이 평소에 기도하시던 분들을 우리 집에 와보라 초대해 주시고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그 복음 들으신 분들이 또 다른 분들을 마음에 품고 복음 듣도록 문을 열어주셔서 구원받고 또 말씀 양육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인생 최고 축복임을 고백하시는 그 축복의 현장 속에 제가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현장에 너무 많고 전도는 나의 수준이 아니라 내가 치료받고 나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에 조금 관심을 갖고 시간을 조금 내고 마음을 조금 품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경에 약속하신 믿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말하면 되는 정말 너무나 쉬운 전도를 맛보게 하신 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내가 하는 것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이라면 그 일을 이루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일이 최우선이 되는 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닌 당연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생각을 조금 했었는데 제게 있는 문제들 날마다 저를 힘들게 하고 죽음까지 생각하게 했던 그 문제들은 더 이상 저에게 문제로 남아있지 않은 그 은혜 또한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여 년 전에 오늘 누가 하나 걸리면 가만 안 둔다고 도끼를 가득해서 삶의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던 저에게 오늘은 누구를 만나 복음을 전하게 하실까 기대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여전히 변변치 못하고 주변 분들에게 시험을 주지 않으면 다행인 저지만 복음 때문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로 사용되는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저의 간증을 통해서 저는 저 같은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급하심을 우리 성도님들이 발견하길 원합니다. 정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을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새롭게 도전하시는 응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하세요. 주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황금 여주인데 야외 나가지 않고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또 연휴기 때문에 고향을 찾고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더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멀리에서 나오시는 분이 누굴까요? 충남 홍성에 계신 우리 전도사님, 집사님. 전도사님은 무속인이었는데 복음 받고 영접하고 그 걷어치우고 지금 신학교 다니시는데 그 시댁이 홍성이라서 또 남편 대신 우리 집사님이 거기서 농장을 하시는데 주일마다 홍성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신다는 게 참 보통 일이 아닌데 더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영도 있는 학교에서 나오는 우리 또 학생들 대부도에서 나오시는 우리 권사님 네 분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분당과 서울에서 나오시는 장로님 가정 열 가정 계시는데 이분들도 먼 길임에도 불구하고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가대에 계신 집사님은 이 전공이 음악을 하셨고 예술의 전당에서 계속 공연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분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도 계속 공연이 이어지고 있어서 바쁜 일정 속에 교회에서 또 봉사하시고 달려가서 공연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를 바라고요. 지난주에 간증하신 분, 지난주에 간증하신 분, 오늘 간증하신 분들, 이 집사님들이 24시간 전도 때문에 뛰어다니시는 분들입니다. 참 복을 받으신 분이에요. 얼마나 복음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 다니면서 영접시키고 양육시키고 하는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내보내시 둘씩 내보내시면서 전도하고 와라 이렇게 내보내실 때 다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지갑 다 빼앗았어요. 옷도 두 벌 갖지 마, 신발도 두 컬리 갖지 마, 지팡이도 짚지 마라. 이거 짚으면 의지되니까 오직 복음 전할 사람은 주님만 바라봐라 이렇게 하면서 지갑 다 빼앗고 보냈는데요.
가봐라. 합당한 사람 다 준비되어 있다. 이래가지고 그들이 돌아와서 막 간증을 하고 이렇게 한 장면을 보여주는데,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복음을 위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많은 시간을 전도를 위해서 영혼을 살리고 제자 삼는 일에 시간을 뺏긴 사람 괜찮은 삶이 되겠냐? 제가 증인 아닙니까? 제가 아무것도 먹을 게 없었어요. 달동네에서 애들 로또 한 권 사줄 돈이 없었는데 복음 전해드리겠구나 하고 딱 마음 먹고 결단하고 복음 전하다니까 하나님 다른 거 다 주시는 거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위해서 시간 투자하고 복음 위해서 그 사람들 전도하기 위해서 밥 사 먹이고 복음 위해서 이렇게 쓰고 하는 거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다른 방면에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 사모가 잠깐 뭐 차 타고 다니면서 간증을 하는데 보니까요, 정수기 고치러 여기 누가 왔는가 봐요. 이분에게 이제 노는 입에 전도 얘기를 했겠죠. 조금 다니다 안 다닌 사람이었는데 갈급하게 말씀 받더라는 거예요. 뭐 집안 사정 여러 가지 있었겠죠. 영접하고 난 뒤에 또 들어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왔다는 거죠. 미장원에 있는 그 원장님을 이제 박승철 미장원에 가서 이제 하는데 실장님이었는데 이번에 계속 이제 하니까 영접을 하시고 지금 집사님으로서 원장님이 일부 예배만 늘 왔다 가시는데 어쨌든 사모는 사모 나름대로 이렇게 자꾸 전도를 하더라고요. 우리 자매님 같은 경우 예수 믿은 지 7개월밖에 안 됐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 너무 기쁘니까요. 회사 가서 자꾸 옆에 사람들 간증을 하고 이제 얘기하니까 주변 사람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 사람이 자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모시고 한번 예배 한번 드리면서 말씀 들으라 하니까 그 직원들이 다 듣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가서 복음 전하고 다 영접하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가서 계속 말씀 전하기로 이렇게 문이 열렸는데요. 진짜 우리가 귀한 걸 발견하면 옆에 사람이 얘기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증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세월호 이 완전히 물이 잠긴 일 때문에 그 뭐 그 배 하나 잠긴 문제 아니 그 안에 아까운 우리 아이들이 참 그 귀한 아이들이 잠겨서 죽은 것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나 상해 있죠. 뭐 마음이 안 편한 거 있죠. 그 방송을 볼 때 신문 볼 때 막 그냥 들으면 짜증 나고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하는 이런 자괴감도 들고 많이 하는데요. 뭐 총체적인 것 같아요. 얽히고 설켜 가지고 말이죠. 이래 가지고. 기가 막히는 거죠. 커넥션 돼가지고 이 불법적으로 돈 몇 푼 더 번다고 막 짐짝을 얼마나 세 배를 실어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빨리 애들 끌어내야 되는데 대건져내야 되는데 그 조작한다고 막 일 말 맞추고 아이 선장하고 기관사 뭐 내려왔으면 각각 분류시켜놓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하고 한 모텔에 가서 자라하면서 말 맞추도록 만들어주고 조사하는 사람 또 구원파고 말이죠. 이런 얘기 들을 때 너무 속상하는 게 있죠. 이게 하나가 터졌는데 그렇게 되어졌다고 하면 다른 쪽에 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뭐 원전 비리니 뭐 곳곳에 이거 뒤집으면 전부 다 얽혀가지고 손을 못 댈 정도로 이게 얽혀있단 말이죠. 정말 이번 일을 계기로 국가가 개조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가 정말 갑자기 잘 살게 됐는데 아직도 그 시스템은 너무나 후진국적인 이런 일로 있습니다. 이 사건 터질 때마다 꼭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인재였다. 안전 불감증이다. 똑같이 나오는 말이죠. 그래서 정말 이게 인재 고쳐야 되는 것이고요. 예, 안전 불감을 고쳐야 되는 것인데 대구 2003년도에 대구에서 저항역에 지하철 참사 일어났습니다.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이 악신에 시달리는 사람이 불질렀어요. 그 사람 무기형을 받았고 그 불이 났으면 막 천천히 빨리 내리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기관사가 마스터 키를 뽑아버리고 문장 앞으로 나와버리고 그래서 192명이 죽고 151명 부상당했는데요. 그 징역 사리를 보니까 마스터 키를 뽑고 나온 사람과 그 기관사 몇 명이요. 3년에서 5년 살고 나왔더라고요. 192명이 죽었는데. 삼풍백화점이 95년도 무너졌습니다. 그 회사에서 불법으로 이 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뇌물을 주고 중축해가지고 너무 위에다가 이 수영장을 하니까 무게를 못 이겨 무너져서 502명이 죽었잖아요. 937명이 부상당했습니다. 6명이 실종됐습니다. 그런데 회장이라는 사람은 7년 반을 살다 나오고 사장이라는 사람은 7년 살다 나오고 뭔가 이 법 형편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대형 사고 500명 죽여도 몇 년, 7년 살다 나오면 그만이고
그 돈 몇 푼 더 벌겠다고 그렇게 세 배나 짐을 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고요. 지난 수요일 예배를 마치고 제가 올라가니까 안산에 계신 권사님이 문자를 보내놨어요. 목사님, 장로님의 아들 정민이가 이제 시체를 찾아가지고 지금 헬기로 해서 고대병원 장례식장에 와 있는데 목사님 와서 좀 위로해주면 얼음 당하는 장로님, 권사님이 위로를 받을 것 같습니다. 전에 안산에서 저희 교회 나오시던 분이에요. 안산 지교회를 열었다가 거기서 충성하다가 이렇게 지금 다른 교회를 가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집사람 태우고 갔습니다. 밤늦게 갔는데 이 아이를, 정민이라고 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장로님이 아이를 찾기 전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제목으로 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온 것처럼 돌아오면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민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것이 감사합니다. 이번 일로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생사화복이 주거니 하나님께 있음을 항상 고백하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잠시 있다가는 나그네 인생,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현장,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오직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모두들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어떤 남학생은 그 구조를 기다리면서 배가 막 기울어져 가니까요, 자기 동생인데 문자를 보내서 너는 절대 수학여행 가지 마라. 나 수학여행 너무 후회스럽다. 너는 절대 누가 가라도 가지 마라. 그 오빠의 동생을 아끼는 마음이 아니겠, 죽음 위기가 오니까 그렇게 해보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어떤 여자가 말해, 자기는 잠수부인데, 민간 잠수부인데 들어가려고 하면 뭐 막았다고 뭐 여러 가지 거짓으로 올려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뭐 아이들이 아직 살아있다 뭐 거짓으로 막 올린 사람들, 그 와중에 혼선을 주는 그 사람들, 악령의 역사입니다. 이 신천지 교단에서는 자기들이 뭐 미국에서 지금 금방 이사와서 교회를 못 정해서, 이게 전부 악령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저는 거짓말장이 그랬거든요. 거짓말을 진짜까지 막 하고 다니는 사람들. 영적인 문제겠죠. 지난 주일 밤입니까? 제가 이제 TV 뉴스를 이렇게 보는데 KBS 뉴스는 빨리 끝났어요. JTBC를 틀었는데 손석희 아나운서가 어떤 분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십몇 분 동안 이렇게 막 그 아이 때문에 울부짖는 그걸 틀어주더라고요. 제가 중간에 틀었기 때문에 자세히는 다 못 봤는데, 승헌이라는 아이를 잃어버린 그 아빠가, 승헌아 승헌아 아빠가 네게 해줄 게 너무 많은데 너 이렇게 가면 안 돼, 아빠가 이렇게 해줄 게 너무 많아 하면서 막 울보니, 제가 그거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요. 어떤 아이를 잃어버리고 못 찾는 엄마는 이렇게 즐겨합니다. 시체라도 찾았어. 그 시체가 됐죠. 그 아이를 안아봐야 되겠대요. 안아보고 보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예배 마치고 와서 우리 아이들 꼭 안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복음 전하기로 결단하고, 제가 뭐 알바해서 막 이렇게 막 인본주의 쓰다가 집사람이 쓰러졌는데 입이 돌아가 버리고 병원 한의원 데려가서 영양실조라 그래요. 기도하니까 4시간만 돌아왔어, 입이요.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11월 말이었어요. 주일 아무 일이 없었던지 예배 다 드리고 제가 강대상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가까이.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 우주 마음을 다스리고 창조하고 지금도 이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혼자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제가 왜 목사가 돼서 밤새도록 일해서 어려운 사람 도와야 됩니까? 5년 동안 한다고 했지만 3년 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막 울부짖고 기도하고 엎드려 있으니까 제 마음속에 사도행전 3장 6절을 주셨어요. 은과 금을 주지 말고 나사렛 예수 이름을 생명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응답을 받고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습니다. 주여, 생명 주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생명 줘야 됩니까? 어디 가서 줘야 됩니까? 저는 집안에 목사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고 배경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 능력도 이 산동네에서 돈도 하나도 없고 이제부터 어디든지 문이 열려지면 주님께서 문 열어주신 줄 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다고 하는 확실한 복음만 얘기하기 원하니까 문 열어주십시오. 그때부터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가기 전에 미리 씻고, 새벽 기도 얼른 끝내놓고 막 가서 서울에, 저 과천에 2청사 가서 말씀 전하고, 세종로 1청사 가서 말씀 전하고, 신문방송 쪽으로 문이 열자 막 가서 말씀 전하고, 전철 막차 타고 들어와서 부계역에 내려서 봉고차 몰고 산동네 딱 올라와 보면, 저희 집사람 10시 넘으면 자버려요. 몸이 약하니까. 애들이 12시 넘도록 테레비 보고 앉았는 거예요. 뭐, 중학교 다닐 때까지 한 방에 지냈으니까요. 내 식구가. 저희 딸이 공부를 참 잘하는 아이인데, 항상 수학은 술을 마다와요. 그런데 도덕 같은 이런 아주 그냥 눈 감고 쳐대는 걸 양을 맞아요. 양을 항상 쓰는 말을 지금 몰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가 막혀서 성적표를 보다가 복음 모를 때 가면 주패겠는데 때리겠는데 복음 알고 난 뒤에 때릴 수도 없고 말이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애들 공부하는 감시하려고 사역 하러 가지 않을 수도 없고 애들 뭐 학원도 안 가고 텔레비 보고 놀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랑해주고 격려해주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제가 한나야 아빠가 목장을 하는데 양이 제법 되는데 너는 중학생 때부터 양을 서는 말씩 몰고 다니면 앞으로 상당히 큰 목장을 할 확률이 많다니까 시궂더라고요. 제가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아이들 자고 있는 그 아이를 끌어안고 뽀뽀해주고 기도해줬습니다. 하나님 세계복음할 수 있는 중요한 이 아이로 자라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텔레비 적게 보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랑해하고 뽀뽀해줬어요. 자다가 이제 나도 하고 또 자는 거죠. 저희 딸 방에는 서태지 사진으로 완전 도배해놨어요. 나중에 이제 아파트로 옮겼거든. 서태지로 완전 도배해놨어요. 저 노랑머리 좀 떼라 보기 싫다 하니까 아빠 잘 봐나 혹시 사위 될 줄 알아? 이러면서 그러던 아이가요, 기도만 계속 해줬는데, 대학교 가서, 중앙대학교 대학원 나왔는데, 올 A 학점에 장학금 받아오기 시작하는 거 있죠. 하나님이 그 마음 움직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죽고 난 뒤에 끌어안은 늦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고 있는 아이도 축복기도 해주시고, 깨어있을 때도 축복기도 해주시고, 사랑한다고 미리 자꾸 사랑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들을 그런 사고를 당해서 시시를 건져내고 하는 이 부모들의 한결같은 절규가요, 세 가지로 요약되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사랑해, 미안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이 세 가지로 되더라고요. 아무개야, 내 사랑은 따라,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잘해주지 못해, 미안해. 용서해줘. 무엇 때문에 우리 그렇게 혈기를 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화가 납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죽어주시고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혈기가 납니까? 우리는 다 천국 같이 가야 될 믿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저 사람이 문제 사건이 보인다. 하나님 지금 치유하고 계세요. 고치고 계세요. 기도해주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셔야 돼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미안하다고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내가 잘해주지 못해서 그렇다고 이게 우리가 할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어린이 주일입니다. 후대 살리라는 겁니다. 서강대학교 인문사회학 박사님으로 나은영 교수님이 인터뷰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읽어봤습니다. 선장이나 기관사나 그 스페이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평상시에 계속 훈련해가지고 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지고 있으니까 훈련해서 사건 딱 터지면 몸이 기억하도록 훈련이 돼 있어야 된대요. 평상시에. 몸이 기억해야 돼. 본능적으로 움직여줘야 된대요. 그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골프 치는 최경주 선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육이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요. 골프만 그렇겠습니까?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피겨도 그렇고 몸이 기억하고 근육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육이 기억되도록 계속 반복해서 훈련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 다른 말로는 각인시킨다 그래요. 각인, 중독, 체질, 사상이라 그래요. 너희 자녀에게 복음이 각인되게 해라, 중독되게 해라, 사상이 되게 해라, 체질화 되게 해라. 아멘.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일어날 때도 누웠을 길 갈 때도 계속해서 말씀 심어서 각인시켜버려라. 중독시켜버려라. 체질화 사상화 시켜버려라. 그리할 때 네가 파지 않은 우물도 주고 건축지 않은 성읍도 주고 아름다운 보고 가득한 집도 주고 심지 않은 과실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이 각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약이 중독되게 풀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이걸로 무장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전부이고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고 맞다고 하면요 결론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완전하면 갈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완전하지 않으면 돈이 완전하더니 돈을 갈망하고 돈을 쫓아다니게 돼 있어요. 그럼 어느 정도 법니다. 바벨탑 무너져서 문제죠. 다윗은 하나님 알고 난 뒤에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결론 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 3장 1절로 21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끝났다 그랬어요. 내가 전에 그렇게 줬던 이 시민권도 박사학위증도 뭐 여러 가지 배설물이구나. 그리스도 발견하고 보니까 그리스도 누리되 지장이 되는구나. 버린다 그랬어요. 버리니까 하나님 끝내주고서 주신 거 있죠.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 모세라는 사람, 사무엘, 다윗, 엘리사, 바울 같은 사람이 전부 그리스도로 결론 내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요 다른 건 시시했었어요. 그렇게 목멜 것도 없고요. 오면 좋고 안 와도 괜찮고. 왜?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는데 뭐.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미니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는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들부터 어릴 때부터 말씀 받고 자랐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오바다 얘기가 나옵니다. 이 오바다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었고요. 아합 임금이 북이스라엘을 칠 때 왕이었는데 최고의 타락한 왕이에요. 여호와의 종들 다 잡아 죽여요. 바알 신전을 다 만들어요. 그의 부인 이세벨이 완전히 악한 여자예요. 그런데 이 악한 아합 왕 밑에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오바다는 잘 믿는 사람 들어가 있는데요. 그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막 엘리야를 찾고 난리가 났는데 엘리야가 오바다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네 주인에게 가서 내가 너 주인을 만나겠다. 아합 임금을 만나겠다 해라. 이렇게 했을 때에 오바다의 얘기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2절 13절에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여호와의 종들 다 잡아 죽이는데 생명 걸고 50명씩 50명 땅굴 속에 땅을 파놓고 거기에 선자를 집어넣어놓고 숨어서 돌봤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 보면 다윗은 어릴 때부터 믿음과 실력을 겸비했다 그랬어요. 유치원에서는 가장 기초를 배웁니다.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기본을 배웁니다. 중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전문성을 익혀야 됩니다. 다윗은 그때 돌 던지는 전문가가 됐어요. 대학교 가면은 전문인이 되는 겁니다.
김연아가 6살에 피겨를 시작했는데 10살에 세계 정상의 자리에 섰습니다. 박태환이가 7살에 수영을 시작했는데 17살에 정상에 섰습니다. 리디아 고라고 하는 고보경이라는 아이가 이번에 LPGA에서 세계적인 챔피언 됐는데 5살에 골프를 시작했는데 17살에 지금 챔피언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지난주에 노승열이라고 하는 PGA에서 우승한 이 골프 선수가 5살에 그의 아버지가 골프를 시켰대요. 지금 23살인데 타이거 우즈 같은 사람 제치고 1등하게 되는 이런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물론 최경주라고 한 사람은 고등학교 들어가서 골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시작하기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꼭 그런 스포츠라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글 쓰는 게 달란트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그림 그리는 달란트. 그 아이의 달란트를 발견해가지고 기도해 주면서 정상에 설 수 있도록 즐기면서 할 수 있도록 즐겨야 되거든요. 그 아이가 무엇을 즐기는지 봐야 되는 거죠. 하기 싫다면 병대 뿌려요. 자,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 부흥이라는 걸 부흥이라고 하는 동기로 꽉 차가 전도하러 다니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습니까? 이 복음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복음이 좋아서 복음 전하러 다니니까 복음 자꾸 받게 되고 복음 받는 사람 자꾸 오게 되니까 부흥되는 거예요. 복음 전할 때 부흥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지 부흥시키기 위해서 전도한다? 하나님 안 속는 거 있지요. 저는 교회가 인천 부평에 인천에 있었습니다. 교회 부흥이라는 목적을 뒀으면 제가 서울로 다니면서 복음 전할 수가 없었어요.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했기 때문에 가서 전했는데 거기 가서 계속 전하니까 하나님 이쪽 교회 쪽에 역사해 주시는 거 있지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다섯 가지 교회가 나옵니다. 첫째, 예루살렘 교회. 거기 대표는 베드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두 번째 안디옥 교회, 세 번째 마게도냐 교회, 네 번째 로마 교회, 그리고 사도행전에 지역 이름 나오면 반드시 제자 이름 나와요. 그걸 가지고 지교회 그럽니다. 다섯 가지 교회가 나옵니다. 사도행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섯 가지 성공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 동족 유대인에게만 전도하는 전도만 하는데 개인이 성공됩니다. 여러분 진짜 전도하고 생명 잡고 살리면 무조건 내 인격과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는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그게 개인 성공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팀을 이루어서 선교하러 갑니다. 그걸 뭐 팀 사역이라 하는데요. 팀을 이루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와 사도행전 13장 다섯 명이 팀을 이루어가지고 우리는 이미 복음받아 저 복음 못 받은 곳에 가서 우리가 선교하자. 안디옥 교회는 선교합니다. 이 선교를 하는데 만남의 축복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축복된 만남 성공, 인간관계 성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예요. 바울과 바나바의 만남이 세계 지도를 바꾸는 축복된 만남이었어요. 세 번째 마게도냐 교회가 나와요. 마게도냐 교회에 보면 집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눈바의 집, 다비다의 집, 피장 시몬의 집, 야손의 집, 브리스가의 집, 뭐 집 얘기 그렇게 나와요. 부동산 업자도 아닌데 집 얘기 계속 나와요. 집 얘기 나오면 반드시 그 집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복음 운동했다는 얘기 나와요. 일꾼 성공입니다. 자, 제 혼자 어디 가서 한 시간 말씀 전하고 오는 거하고 훈련된 사람 10명이 흩어져 버리면 10시간이 사용한 거 한 가지 돼버려요. 바울 혼자 뛰어다녀 보니까 감당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 혼자 뛰어다닐 게 아니고 집에, 집집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막 훈련시켜서 내 보내버리니까 10배, 20배, 100배 막 나와버린 거예요. 그게 일꾼 성공입니다. 여러분, 집집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말씀 듣고 훈련받고 또 기도하고 전도하러 가는 이런 미션업, 가정 축복, 일꾼 성공 이런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를 복음화해야 되겠구나. 사도행전 19장 21절에, 23장 11절에, 27장 24절에 바울은요,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되겠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로마 복음화 이걸 붙잡았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같이 달라붙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천막 끼웠는데요. 텐트 같은 천막 끼웠는데 이게 로마 군대에 막 납품이 되면서 재벌이 돼버린 거예요. 재벌이 되어져가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위해서 생명 걸고 헌신했는데 로마 정치 경제 바뀌어지는, 문화가 바뀌어지는 로마 복음화에 쓰임받은 거예요. 이걸 보고 전문사역 전문교회, 다시 말하면 기능성공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 교회의 축복은 기능성공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지역 이름 나오면 반드시 그 지역에 대표되는 전도자 이름이 나와요. 그걸 보고 지교회라 그래요. 지역 성공입니다. 우리 가는 곳곳마다 이런 다섯 가지 응답과 다섯 가지 성공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라 했는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 받았어요. 안 가요. 자기들끼리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을 죽여가면서 너희들 스데반처럼 죽을래, 복음들 갈래 하면서 등떠밀어서 넣는 데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의 문이 8장에 열렸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그 핍박자 사울이 뒤집어졌습니다. 주님 만나버렸습니다. 전도자를 바뀌어버립니다. 10장에 보니까 고넬료, 로마의 고급 장교, 가이사 황제까지 통할 수 있는 아주 엘리트가 복음을 받아 로마의 문이 열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사마리아도 문 여셨구나. 사울도 꺾어주시는구나. 로마에까지 문이 열리는구나. 우리 이 마가 다락방,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사마리아 선교팀 만들고 로마 선교팀 만들 것인가. 막 이렇게 기뻐하면 대책회의하고 철학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체질이, 지난주에 얘기했죠. 갈등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갈등하는 거예요. 왜 이방인된 로마 사람에게 베드로 당신이 가서 같이 먹고 세례까지 줬냐? 당신 목 잘려 일어나온 거예요. 그런 시각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들어서 세계복음 못해요. 하나님께서 접어두시고 거기서 제대로 깨달은 사람 몇 사람 뽑아내가지고 안디옥으로 가게 했어요. 안디옥은 유대 지역이 아닙니다. 로마 영으로서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안디옥으로, 다시 말하면 일본이 우리나라 막 핍박할 때 너무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니까 막 도망갔는데 상하이에서 임시정부를 만들어버린 것처럼 핍박지로 가서 거기서 안디옥 교회를 딱 세웠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너무너무 많은 사람 붙여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방 선교하려고 모였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후부르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는데,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스데반의 환란이 계속되니까 안디오 도망갔다 모였어요. 사도행전 19장 15절에 사울을 주님께서 꺾으시면서 바울에게 너는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 선교를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이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달릴 수가 있어요. 바울은 너무 많이 배웠어요. 언어가 능통해요. 이 언어가 되어야만 여러 날 달릴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바울을 딱 준비해놓고 안디옥 교회를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 안에 오늘 본문에 보면 다섯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그 다섯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였다 그랬어요.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바나바가 파송받아가지고 안디옥에 많은 사람 모인다, 너 가봐 이래가지고 사도들이 파송받아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교회 와서 보니까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간증하고 막 은혜 받는 거 얘기하는데 보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막 되어지는 걸 보고, 주의 손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되어진 것을 봐서 주의 손이 함께 하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과 사업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둘째, 23절에 보니까요,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그랬거든요. 간증하고 서로서로 포럼하고 전도했던 얘기, 기도했었던 얘기 막 하는데, 응답받은 얘기 하는데 주의 은혜가 막 보이는 거예요. 은혜는 원래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가 뭐 물건 같아 어떻게 생겼습니까? 안 보이는 건데 은혜를 그냥 얘기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버리는 거 있죠. 여러분 아는 사람이 가까이 지내면서 여러분 식사하다가 차 마시다가 얘기하는 가운데 나도 기도해야 되겠네, 나도 정말 예배 성공해야 되겠네, 나도 정말 전도해야 되겠구나, 나도 정말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여러분 은혜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한 시간 얘기하고 나니까 교회 가기 싫고 타락하러 가고 싶고 시험 딱 들고 그러면 마귀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나지는 모든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 네 말을 듣는 사람이 은혜를 끼치는지 은혜를 받는지 은혜를 떨어뜨리는지
불신앙 얘기해서 떨어뜨린지 생각하고 해란 말이죠. 은혜를 끼치게 하라. 골로새 4장 6절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음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되리라. 여러분, 음식을 만들어놓고 간을 이제 싱거우면 맛이 없으니까 간을 조절할 때 소금으로 맛을 이제 조절합니다. 너희 말을 소금 치듯이 맛을 내듯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만남의 축복입니다. 이 바나바가 와보니까 은혜도 보이고 주의 손이 함께 막 보이는데 자기 혼자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많은 지식을 가진 진짜 주님을 만나버리고 거꾸라져 버린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고향에 가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모시고 와서 당신이 여기에 담임 목사 되라, 난 부목사 할게, 이래가지고 둘이 만난 거예요. 25절, 26절에 보니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려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끌음 받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도둑놈 만나면 도둑놈과 가까이 지내면 도둑놈의 영향을 받습니다. 사기꾼 만나서 가까이 지내면 사기꾼의 영향을 받습니다. 아편쟁이 가까이 지내면 아편쟁이 영향을 받습니다. 전도자 만나면 전도자의 축복을 함께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TV 조선에서 잠깐 보는데요, 포항제철 박태준 고인이 되셨잖아요. 이분에 대해서 일대기에 쭉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분 책을 산혹 아직 못 읽었는데요, 박정희 전 대통령 군사혁명을 일으키는데 이분을 너무너무 아꼈다는 거예요. 너무 이제 군인으로서 잘하고 모든 걸 잘하니까. 그런데 군사혁명을 일으킬 때 박태준 씨만 명단에 안 넣었다는 거예요. 왜 안 넣었냐 하니까, 혹시나 내가 이 거사를 하다가 실패하면 나는 총살당한다 치고 내 가족들을 네가 돌봐라 하면서 진짜 믿고 제외를 해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포항제철을 하는 그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기업을 이뤄놓고,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아현동에 집 하나 이렇게 단독주택 하나 준 거, 거기에 평생 살다가 그걸 팔아가지고 14억인가 그중에서 10억을 밝은 사업에 내놔버리고요, 주식도 하나도 안 갖고 깨끗하게 살다 가신 어른이에요. 빌레몬서 1장 22절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다가 잠깐 석방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빌레몬에게 바울이 편지를 써보냅니다. 내가 곧 나갈 것 같다. 내가 가서 쉴 수 있도록 집을 마련해놔라. 제가 여러분에게 전화해서 내 집 하나 준비해 놓으십시오, 내 살 집 하나 사놓으십시오, 다시 힘들겠죠.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내가 살 집을 하나 준비해놔라, 이 정도까지 헌신할 수 있을 만큼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16장 23절에 온 교회 식주인 역할을 했던 가이오 나오죠. 가이오는 막 돈을 열심히 벌어서 바울 위해서 다 내놨다, 그 얘기 아닙니다. 바울 전도팀 서른 몇 명인데 그 사람들을 다 후원하고도 남을 만큼 축복을 계속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보니까 나의 보호자 자매 베베 이래 나오는데요, 이 베베를 나의 보호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로마서 16장 2절 3절 4절에 보니까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 건축업을 해서 이렇게 도왔는데요, 나의 동력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의 동력자, 목숨까지 딱 내놨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1절에 나의 동력자 디모데, 또 23절에 나와 온교 식주인 가이오, 바울에게 생명 건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큰일을 한 거죠. 네 번째,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랬어요. 26절에 보니까 큰 무리를 가르쳤대요. 바울하고 바나바가 손을 잡고요, 안디옥에서 큰 무리를 가르쳤어요. 어떤 목사님들 얘기해요. 아이고, 큰 교회는 안 좋다는 거예요. 80명이 적당하고 100명 이상 넘어가면 안 되고 가족 분위기가 아니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80명, 100명 모아서는 교회 유지는 겨우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선교 못해요. 선교할 힘이 없어요. 그럼 우리만 보고 막 우리끼리 살다 죽자 아니거든요. 한 시간만 지금 배 타고 나가, 한 시간 기차 저 비행기 타고 나가면 복음 한 번도 못 들었지. 완전히 우상이 찌들어 늘려 있어요. 선교해야 돼요.
큰 무리,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보니까요, 경제 축복 받았어요. 이 선교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 하나 경제를 몰아주셨는데, 29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 앞에 28절에 보면요, 글라우디오 때에 총독 글라우디가 정치할 때에 천하가 기근들래 예루살렘 교회 먹을 거 없다는 거예요. 전도할 줄, 전도만 하고 선교를 안 하는 예루살렘 교회, 이방인에게 복음 받으면 안 된다고 알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먹을 게 없어요. 선교해야 된다고 하는 안디옥 교회가 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도와줬다니까요. 선교할 때 하나님 경제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북한에 문 열리면 저기 교회 하나 세워야지, 교회 조감도도 미리 하나 그려놓으시고요, 저기 보낼 수 있는 탈북자 제사 내가 한 사람 완전히 후원해서 주의 종 만들어가지고 내가 북한에 교회를 하나 세워야 되겠다. 할렐루야. 안 이루어져도 그건 축복이에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려움 중에 어떤 또 권사님이 집을 이사를 가면서 줄여가면서 건축원금 들고 왔어요.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어려움 중에 안디옥 교회가 모였는데 이 바나바가 파송돼서 가보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거예요. 은혜가 보였어요. 그리고 큰 무리가 모여졌어요. 만남의 축복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경제 축복받아서 선교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안디옥 교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라가 철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하리라. 신명기 1장 11절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배나 더하시기를 원하시느라.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정말 이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가서 회당을 파고들어서 우리 후대들을 살렸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 오늘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 정말 귀하잖아요. 사랑으로 키우면 타락하지 않아요. 오늘 꼭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안아주시고 뽀뽀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정말 후대들을 키우는 멋있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늘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면서 안디옥 교회처럼 복음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선교사님 파송하고 선교지에 교회를 세울 만큼 축복받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기를 원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하루 살아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쌍내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소분이 길, 소분이 길 진리의 길 주님과
일어나서서 소명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후대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며 현실을 볼 때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가 준비하던 우리가 준비하던 붙잡고 죽게 기도할 때 붙잡고 죽게 주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소서 우리 주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소서 어려운 가운데 주님에게 그으며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계획을 보며 감사하게 하실 마음에 넘치는 1, 2분 정도만 기도합니다. 재앙시대를 만나서 처처에 많은 재앙들이 닥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사 후대를 살리게 하시고
전도사가 되게 하시고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증인들을 되어지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 주시고 안디옥 교회가 받은 축복을 우리도 받게 해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서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후대들을 살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어린이들을 살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생명 걸고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생명도 일으키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마음을 다하고 성부다 뜻을 다해서 후대들에게 말씀을 전해냈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생명도 일으키게 하시고 말씀으로 중독시키게 하시고 사상이 되게 하시고 각인시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이 세계복음 언약 붙잡고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언약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가 전들이 수입받을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손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옵소서. 은혜가 보이게 해주옵소서.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의 큰 무리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성교하게 도와주옵소서. 경제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 귀한 동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시대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복음 때문에 행복자로 쓰임받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끝나가게 주옵시고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 복원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전도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귀한 종들 가정에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모두가 증인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모두가 성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며, 만남의 축복이 예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릴 때의 아이에게 언약이 사상이 되도록 중독되게 각인되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우리 후대들을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각인시킬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완전히 결론난 아이들로 키울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안디옥 교회의 다섯 가지 축복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의 손이 함께 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큰 무리를 인도하게 도와주옵소서. 경제 축복받아서 선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의 가정에 하늘 보고를 열어주옵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복음 위에서 아름답게 쓰여지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모든 가난과 궁핍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안디옥 교회같이, 우리 청라사랑교회가 안디옥 교회 응답받고 안디옥 교회처럼 세계 선교하는 데 쓰임받고 다짐하는 언약 잡은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 우리 모든 지교회 처소교회 선교지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